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잘 돼가고 있나요? 오, 아직까지 힘들어서 매일 연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곡이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두 곡은 계속 연습하면서 이 곡을 또 연습하세요. 점점 다른 곡도 같이 쳐야지 앞에 곡이 훨씬 더 잘 돼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곡치기를 할 텐데요. 이번 곡은 어쩌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악보 한번 볼까요? 자, 악보를 먼저 딱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패턴이 눈에 들어와요. 무슨 패턴이 있죠? 왼손은요? 세 박자씩 한 마디 안에 한 음씩밖에 없고요. 그 다음 스텝업 하나씩 스텝업이에요. 그럼 오른손은 어떻게 되죠? 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첫 번째 노트 C에서 스킵 스킵인데 리핏이고 스텝업 한 뒤에 리핏이고 스텝업 한 뒤에 리핏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오른손도 C, D, E 맨 처음 마디의 첫 번째 노트들이 항상 올라가요. 왼손하고 같이요. 이게 오늘 배울 곡의 패턴이랍니다. 눈에 들어오나요? 아직 모르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패턴이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직 금방금방 패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 레벨 4가 끝날 때쯤 되면 곡의 패턴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패턴을 봤죠? 오른손은 C, D, E 올라가고요. 왼손도 E, F, G로 올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인데요. 박자표가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4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밖에 없어요. 1, 2, 3, 1, 2, 3. 그래서 이 곡은 서클 댄스예요. 많은 댄스 음악들은요 3박자로 되어 있답니다. 왈츠도 그렇고 미뉴엣도 그렇고 또 다른 댄스 음악들도요 보통은 3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3박자가요 궁짝짝 궁짝짝 돌기가 쉽대요. 그래서 댄스 음악들은 보통 3박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을 알았으니까 천천히 악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노트는 오른손은 C에서 시작하죠. Middle C, 그리고 왼손은 E에서 시작해요. E, F, G, 스텝업이니까. 그리고 한 마디 안에 세 박자씩 있으니까 1, 2, 3, 그리고 스텝업 한 뒤에 1, 2, 3, 그 다음 스텝업 해서 1, 2, 3, 스텝 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먼저 첫 번째 라인의 노트를 쭉 본 뒤에 우리가 박자를 붙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ready, go! 핸드는 step up, 그리고 left 핸드는 fifth인 건 알겠는데요. 첫 번째 노트 어디죠? 위에 노트는 G고 skip skip fifth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1, 2, 3, 그 다음은 D, 그리고 left 핸드는 second이에요. 그러니까 1, 2, 3, and right 핸드는 step down이고요. left 핸드는 F에서 skip down이에요. 그래서 line to line. F. 그리고 잘 보면 right hand는 내려오고 left hand는 올라가요. Step up and step down. And 1, 2, 3. 오, 그래서 이 두 번째 라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패턴이 바뀌니까. 첫 번째 마디는 비슷해요. E에서 skip. 그 다음
second인데 left hand도 second이에요. 그래서 one, two, three. 그다음 step down이고 left hand는 finger number four. 그래서 여기서 칠 때 양손 다 손가락 번호 4번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치면 훨씬 쉬워요. Step down, down, C, 2, 3.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right hand는 G죠? Left hand는? Left hand도 G예요. 1, 2, 3. Step down, left hand로 repeat이고요. Step down, 2, 3. Right hand step up, repeat, repeat. 그래서 세 번째 라인의 패턴을 보면 왼손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박자가 rest인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 repeat인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right hand는 step G에서 step down, down, up 한 마디 안에 한 음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그리고 다음 마디로 가면 step up이고 left hand 또 똑같아요. 그리고 right hand step 2, 3 right hand step up 2, 3 same step down down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새로운 음악 기호인데요. 이게 뭘까요? D, C, R, Fine 다카포 R, Fine 이 말은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fine에서 끝내세요 하는 뜻이에요. fine는 Italian word인데요. 이탈리안 말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fine, I'm fine. 저 좋아요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탈리안 말로는 fine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항상 앞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서 다시 친 뒤에 fine. F-I-N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마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음악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새로운 음악 기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또 1, 2, 3 step up, left hand 2, 3 left hand step up again 그런데요, 첫 번째 칠 때 피네가 있다고 피네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에는 리핏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쭉 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디까지 와서 맨 마지막 마디에서 D, C, R, 피네를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마지막 피네에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72 박자 72에서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C and E. Ready?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 곡을 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라인에 가면 오른손은 붙이고 있죠? 이 라인이 슬로우라고 그러는데요. 부드럽게 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G, F, E, F 이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레프트 핸드는 스타카토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붙이는 동안 왼손은 뛰셔야 돼요. 오른손도 같이 뛰면 안 되고요. 혹은 오른손을 같이 오른손을 붙인다고 왼손을 붙이시면 안 돼요. 많은 학생들이 얘는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은 붙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even하게 뛰셔야 돼요. even이라는 말은 고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t, rest 꼭 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자, 그럼 이 곡은 72에서 매일 다섯 번씩 연습하세요. 그리고 잘 치게 되면 그 다음 템포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빠른 템포에서 한번 가볼까요? 92, 92예요. Fine hand position, C and E. 준비되셨죠? Ready? 1, 2, 3, 1, ready, play. 이번에는 빠른 템포에서 한번 가볼까요? 116, 116이에요. 자, 한번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E. 준비되셨죠? Ready? 1, 2, 3, 1, ready, go! 165까지 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한번 해볼까요? 165. Ready? 1, 2, 3, 1. Ready, go. 132까지만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32 정도까지만 치면 돼요. 이 템포까지는 안 쳐도 괜찮아요. 빠른 템포보다는 정확한 박자에 정확하게 치는 것이 훨씬 더 좋답니다. 자, 오늘 레슨 어땠어요? 오늘 레슨이 이번 주 레슨을 통틀어서 제일 쉬웠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내준 거고요. 오늘 레슨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DCR Fine. 다카포의 피네인데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네에서 끝내세요 하는 마크죠. 이 음악 기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세 곡을 배웠는데요. 비디오 영상에 맞춰서 천천히 박자대로 연습하세요. 그거보다 더 빨리 치셔도 안 되고요. 그거보다 더 작게 치셔도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이 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그 속도보다 더 천천히 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빨리 치는 거는 금물입니다. 잘 치고 싶으면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